안녕하십니까? 최경령입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노무현재단 입구입니다. 밖으로는 창덕궁이 고즈넉하게 보이고요. 네, 힐링하는 기분이었는데 이곳에 올 때마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미리 알릴레오 마지막 방송이 돼버렸네요. 네. 미디어 알릴레오는 제가 KBS에서 나왔을 때 처음 시작한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공감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노무현재단 회원들과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자리였는데요. 지난 23차례 동안 언론 이야기, 현안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누굴까 궁금하시죠? 예,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준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미디어 알릴레오 시청자 여러분께 예. 인사해 주시죠. 예. 미디어 알릴레오 24번째까지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동안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상당히 반갑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절친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저보다 되게 동일한 연배는 아니어서 제가 뭘 그렇게 또 약간의 차이? 약간의 차이. 약간의 차이. 약간의 차이. 이제 뭐 절친이죠 뭐. 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스튜디오로 가서 정준희 교수님과는 처음에 만났을 때도 약간 좀 엉뚱하게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대통령은 할 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최상병 사망을 장비 파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과의 소통이 그냥 다 좌절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왜 같이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얘기해주는 언론이 필요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소수가 됐죠? 유튜브는 음모론의 영역이고 자신의 사실의 영역인 것처럼 정서적 보상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그렇죠. 저 오늘 위로받았어요. 그게 조회수가 1위였네? 네. 지금 정부와 저 국민의힘 여당이 어떤 정신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기사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구나. 불쏘시개로 살지 뭐. 네, 고집스럽지만은 않아. 아, 저는 네. 고집스럽지 않아요. 네, 무릎도 잘 꿇으시고. 네, 무릎 잘 꿇고. 네, 무릎 잘 꿇고. 우리가 처음에 언제 만났는지 기억나시죠?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부산에 부산이었던가요? 예, 부산이었습니다. 예. 네, 부산에서 저도 갑자기 내려가게 된 학교였는데. 내려가서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서로 간에 얼굴 붉혔었죠. 네, 그랬죠. 그 다음 세션에서 제가 뭘 발표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그런 거였는데 앞에 뉴스타파 이야기가 잠깐 예,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뉴스타파 대표로 왔었기 때문에 예. 그때 손 들고 발끈을 그때 서로가 약간의 오해가 있었죠. 오해가 있었어요. 예, 예. 예, 제가 뉴스타파 모델을 새로운 모델 중에 하나로 보면서 이제 예. 새로운 모델 중에 안 좋은 모델하고 약간 섞어서 얘기해 가지고 그렇지. 예. 그래서 그때 발끈하셨죠. 예. 안 좋은 모델이랑 그 섞어 가지고 얘기한 거기랑은 구별 좀 해 달라. 그렇죠. 예. 거기는 거기랑 우리랑은 다르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예.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저는 그 이후에 쭉 가다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새로 뵙게 됐죠. 참 그때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니 그 학교에서 말고 학교에서는 예. 그냥 학자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널리 토크쇼 제2 프로를 보면서 저 정도로 논리적인 언론학자가 있구나. 한국에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사실 언론학하고 언론하시는 분들하고가 잘 안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나더라도 좀 안 좋고. 좀 안 좋죠. 서로 간에. 예. 그리고 좀 약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예. 편안하게 그 계속 가르치는 게 그 너무 오래된 옛날 이야기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언론은 뭐 여론을 보는 현실을 보는 창 그런 이야기하고 무슨 뭐 객관 이야기하고 네. 뭐 이러는데 저는 늦깎이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언론인 경험이 굉장히 오래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객관 담론이 어떤 식으로 언론계와 학계에서 이 비판을 받고 반박을 받고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네. 이걸 완전히 막 우상화 시켜가지고 교수님들이 그 객관의 우상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사시려고 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근데 사실은 그것부터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객관 담론과 관련 또는 뭐 공정과 관련해서 유사 공정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90년대 말인가요? 미국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사회학자, 언론학자, 언론인들 그 유명한 그 모임에서 90년대 말에 객관은 이미 이제 언론의 어떤 그 명분 가치로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저는 종교를 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이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아주 중요한 기제잖아요. 네, 예, 예. 그게 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언론학계가. 언론학 안에서도 사실 이미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비판 담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객관주의 저널리즘이라는 이념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이념이다. 그렇죠. 예. 라고 사실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예.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렇죠. 예, 이게 현실의 언론하고 접촉을 잘 안 하면서 예. 자신의 어떤 그 이념적 지위, 도덕적 우위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수단 이렇게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약간 게으른 담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마치 국민의힘이 민주당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객관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 언론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그런 식으로 싸워버리니까 네.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은 네. 네. 인식론적인 네. 문제고 네. 실천적인 또 문제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공부할 때는 그 첫 장이 그렇잖아요. 모든 언론은 객관적이지 않아. 이게 완전히 그 딱 하나의 그냥 명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명제와 고전적인 언론을 바라보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창 이것과는 좀 왜 이렇게 인식이 다르지와 관련해서 조금 좀 많이 설명해 주는 그런 언론계의 노력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게으르다고 또 표현한 것도 네. 그게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훈장질하기가 좋은 컨셉이거든요. 그렇죠. 네. 너는 객관적이지가 않잖아. 너는 균형 잡혀 있지 않잖아. 너는 네. 편향적이잖아. 라는 말만 딱 하는 순간 일단 뭐 논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쉬운 비평, 그다음에 쉬운 제가 훈장질이라고 좀 심하게 표현했습니다만 누군가한테 가르치듯이 말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사실은 객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딱 붙이는 말이 모든 인간은 객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도 객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진실은 추구한다. 뭐 이렇게 가야 뭐 논쟁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제 두 가지죠. 사실 객관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도 잘못 해석된 게 네.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른바 뇌피셜로 그렇지.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사실 그게 이제 한 가지 토대가 되는 거고. 과학적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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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서 뭔가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사실 당파지 있던 시절은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념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주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아는 것이 분명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를 부딪혀보자. 뭐 민주주의 담론이죠. 이제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거는 완벽한 객관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균형 잡힌 시선 그렇죠. 이 정도를 이제 추구하는 정도가 네. 실천적으로서 객관주의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되게 인식론적으로도 신격화시켜서 마치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종류의 견해를 다 포괄해서 완전한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정준희 교수님이 좋은 부분이고 좋아하는 부분이고 말이 통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그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주류의 담론이거든요. 지금 네. 정준희 교수님이 네.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인 미국 언론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소수가 됐죠?
우리가 왜 소수예요 여기서. 예. 좌빨인지 모르는 의심을 받게 된 소수인데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도 게으르다고 얘기하는데 예. 게으른 게 현실에서는 훨씬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하나 따져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빈 구석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렇죠. 허점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하나 한 가지 얘기로 그냥 자신의 지위만 이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면 예. 그게 마치 그 더 이상의 논의는 별로 필요 없는 그 이상부터는 너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야라는 그렇죠. 예. 식으로 이제 뒤집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실은 공부를 안 해서죠. 공부를 맞는, 멈춘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공부를 멈춰버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뭐가 그러면 과학적 보도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과학적 보도라는 거는 결국 검증 보도가 과학적 보도거든요. 그렇죠. 예, 모든 과학은 인풋이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게 우연이야? 필연이야? 어떤 요소 때문이야? 이게 이제 과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회과학에서 사회과학적 보도로 당신들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기사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그러던데, 특히 권력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넘어가 버리고 그걸로 그냥 쭉 선전이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보도는 과학적 보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데일리 보도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취재원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면 증거라는 게 다 증언이에요. 예. 영어로 이제 테스티모니라고 그러는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가. 그렇죠. 이게 또 인식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논쟁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널리즘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증언을 따서 증언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없죠. 예. 그래서 A라는 증언과 B라는 증언은 어쨌든 최소한 두 개 이상 확보한다든가. 서류가 있다든가.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도큐먼트를 가지고 문헌을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예.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그렇죠. 예. 그렇죠. 대신 그거를 먼저 이야기해서 담론으로 뿌림으로써 후속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저널리즘의 역할인데 마치 증언을 가지고 몇 개를 섞어서 얘기하면 히셋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러쿵저러쿵 누가 말했다로 이제 끝나버리는 예. 예. 그게 마치 보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증거 능력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지나간 보도들 수많은 보도들 중에서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보도들 아 저거 틀렸는데 뭐 지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잘못 말했네 예. 너무 성급했네 이런 것도 많거든요 예. 사실 제가 최 기자님 좋아하니까 또 그거잖아요 예. 뒤에 가서 부끄러워하시잖아요 아유 부끄럽다 뭐 이러면서 겸손해야지 예. 예. 그렇죠 그런 인식이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아는 척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교수님도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저널리즘이 뭐고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뭐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게 반반인데 네.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도 있고 그 새로운 거의 상당 부분은 사실 라디오의 유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라디오의 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시사 라디오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안 쳐다놓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직접 들음으로써 일종의 증언이죠, 말 그대로. 예.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저널리즘에 훨씬 가까워요, 유튜브 저널리즘은. 그리고 거기에 해석적 저널리즘이 들어가는 거죠. 즉, 발견된 사실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해설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저널리즘인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들도 사실은 그런 걸 해왔는데. 그랬죠. 기존의 언론들이 주로 영향력을 얻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른바 단독 보도.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취재원으로부터 이제 얻어낸 어떤 이야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제 영향력을 얻다 보니 그것이 가지는 증거 능력보다는 일종의 폭로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이제 방식이란 말이에요. 또는 관의자의 입을 빌려가지고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취재원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상적으로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저널리즘이 하는 이제 일상적 취재 저널리즘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그렇죠. 이미 드러난 것들 사이에 허점들을 찾아낸다거나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거나 또는 강한 해석적인 차원을 더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오는 거거든요. 저는 유튜브 저널리즘과 기성의 취재 저널리즘이 대립하기보다는 사실은 대단히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상보적이다. 예. 예. 근데 마치 지금 좀 대립하는 것처럼 느끼죠. 이제 취재 저널리즘이나 일상 저널리즘, 유튜버 따위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가 예. 안 좋은 거, 선정적이고 안 좋고 음모론은 다 유튜버고 예.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도 선정적이고 자기들도 사실 음모론을 가지고 장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기본적으로 마치 유튜브는 음모론의 영역이고 자신은 사실의 영역인 것처럼 예. 인위적으로 이제 구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성의 저널리즘은 쓰레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기계적 중립이라든가 예. 교묘한 편향을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들 용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든가 이런 식의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유튜브 저널리즘은 사실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는 예. 좀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할까? 우리가 예. 이 논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좀 더 정상적으로 잘할 보려고 하는 쪽이 이제 그렇겠죠. 그냥 이른바 조회수 빨아먹는 데들은 당연히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 저는 이 데일리 라이브를 굉장히 우습게 봤거든요. 네, 예, 예. 이 저게 왜 어렵지? 예, 그다음에 예. 저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와서 봤더니 아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실제로 하시니까.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고민이 뭐냐면 유튜브나 라디오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데일리로 할 수 있나? 특히 혼자가 그게 저널이라는 게 일기잖아요. 네. 저널 일기를 쓰는 주의인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일기를 정말 내실 있고 성실하게 과학적으로 한번 써볼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 그 KBS 예. 같은 그런 빵빵한 정말 스텝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에 안 차. 네, 예. 예. 허덕거리죠. 예. 허덕거리고 팩트도 아닌 것 같고 말하고 나서도 확신이 없고 예. 그게 여야 어떤 누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이게 너무 답답하더란 말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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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 유튜브를 포함한 하루에 한 시간은 무조건 해야 되는 또는 예. 하루에 24시간 방송해야 되는 방송, 케이블, TV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진실과 가까운 거는 책이나 장기 기획 탐사 보도나 이런 것만 진실 보도에 좀 가깝게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맞다고 네. 봐요. 네, 우리가 과학을 하는데 과학은 논문을 뭐 예를 들면 데일리로 쓰진 않잖아요. 데일리 절대 못 쓰죠. 뭔가가 입증됐다라고 느끼기까지는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긴 텀을 가지고 아, 이 정도면 사실 입증됐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리뷰해주는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까지라면 우리가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데일리 사이클은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말이죠.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진실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네. 긴 텀의 탐사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학문적인 방식이나 일정한 입증 책임을 가지고 뭔가 진행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맞고. 근데 그게 이제 예. 문제는 어떤 언론사 심지어는 1인 유튜버에게도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예, 그게 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논문에 예.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 가능했던 현상이잖아요. 옛날에. 아.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진술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죠. 예, 그 지적 호기심 그리고 지적 책임 이런 걸로 이제 살 수 있는 진실인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과학적 공동체라고 흔히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저널리즘 공동체는 사실은 그런 지향이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어쨌든 직업적 저널리즘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고 그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갔더니 그래도 가장 맞는 말을 어디가 했더라. 그렇지. 예. 결국 태블릿 PC 보도가 뭐 정부를 무너뜨렸더라. 그렇죠. 결국은 황우석에 관련된 MBC의 보도가 결국 진실에 가까웠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과 돈을 버는 과정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명예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영 그렇죠. 예. 공영 방송이 한참 꽃피었던 그런 시절인 것 같고. 그게 공영 방송의 이념이 사회적으로 아, 저런 거를 하니까 그래도 공영 방송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언론인 이게 29년 지금 할 것 같은데
계속 해야 돼. 할 것 같은데 뭐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나? 아,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예. 계속 들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굉장히 좀 돈을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부가가치를 분명히 줘야 되는데 제 유튜브로도 아 이거는 다른 유튜브랑은 좀 달라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는데 한 5분이라도 달라야 되는데 어떤 부가가치를 주지? 그리고 저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뺏는 건데 그럼 막 아무 말이나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언론 일반 신문도 마찬가지고 뭐 일단 자기 시간들을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그 부가가치가 나오는 어떤 콘텐츠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들어요. 제 콘텐츠를 포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반성이시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유사한 계열의 고민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학문에서 출발을 한 사람이니까. 네. 뭐 기자님은 부가가치란 표현을 쓰셨고 예. 저는 일정한 이제 보상 관계라고 예.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나를 봐 달라. 당신의 주목과 당신의 시간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그 시간을 당신에게 유의미하게 채워 주겠다. 그렇죠. 사실 이 관계잖아요. 그렇지. 이 관계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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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라는 건 정확히 이 관계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도 고마워도 해야 되고 또 보는 사람 역시 고마워해야 돼. 아, 내가 당신한테 시선을 던졌더니 당신은 나한테 이런 걸 줬어. 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지. 예. 네. 그게 뭘까?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정보 욕구라고 하는 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뉴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 내지 이제 보상인 거죠. 근데 말씀처럼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게 워낙 다양한 이제 소스로부터 이제 나오게 됐고 이거를 기존의 기성 언론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언론들이 뭐 또는 새로운 언론들이 공급을 해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시시각각 확인된 정보를 누가 좀 더 빨리 누가 좀 더 정확하게 해줄 것이냐. 사실은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좀 약간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게 정서적 보상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정서적 보상.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서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과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야라는 걸 확인해.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해요. 내가 지금 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지?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지? 네.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 쳐내고 요 정도까지 생각하면 이건 당신은 지금 잘 쫓아오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예를 들면 뉴스 공장이라든가 이런 또는 시사 라디오의 주로의 기능에 좀 더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거. 그렇죠. 예. 계속 데일리하게 내가 연관이 돼 있으면서 아. 내가 떨어져 있지 않아.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고 세상이 굴러가는 것들을 이 정도는 나는 알고 있어. 아. 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 정서적 보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위로라고 흔히 표현을 하시거든요. 유튜버에서 예. 댓글 쓰시는 분들은 저 오늘 위로 받았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 되게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인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일 때문에 분노가 생겨. 근데 이 분노가 나는 화는 나는데 이 화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 왜 내가 화가 나지?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정부는 사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자신의 지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라든가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원이 이제 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솔직히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홍보실 그 수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네, 이때 기술적인 문제라는 게 뭐냐? 제가 해석한 건 테크니컬한 문제 이른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굳이 안 알아도 되는 부차적인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은 애도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우리는 저 백주대낮에 서울에서 이태원이라는 거리에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있고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 정부는 이거는 뭐 책임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 몰려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음모론에 의해서 유도돼서 뭐 죽은 거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할 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즉 대통령이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대통령에게 얻고자 하는 것 사이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는 사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나하고 확실히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인간이길 바랬던 거야. 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대를 확인하거든요. 예. 그리고 분노가 거기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별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온당하고 그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그거를 위로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보통에 계시는 분들은
누군가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 그래 괜찮아 네 말이 맞아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공감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으로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대통령 법률비서관 했던 주진우 네.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최상병 사망을 장비 파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장비 파손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감성은 도저히 국민들한테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공적인 기구의 최고로 높은 사람들과 대중과의 소통이 그냥 다 좌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 매개체라고 해야 될 언론은 계속 테크니컬한 법적이고 기술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치공학적이고 절차적으로 누가 올래 안 올래 그리고 이렇게 되네 안 되네 그리고 숫자로는 어떻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쟤들 왜 계속 저런 이야기만 하지? 내 마음은 너무 심란한데 네. 도저히 저 채널을 계속 볼 수가 없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네. 채워줄 곳이 사실은 채워줘 왔던 곳이 그래도 상식적으로 인간사인데 인지상정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했던 것이 지상파거든요. 네, 네, 공영방송이고 KBS, MBC고. 그런데 KBS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맨날 이제 정치적으로만 사안을 보고 여당의 유리에 야당의 불리에 뭐 이런 것만 판단하는 것 같으니까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아이템 선정하고 아이템 톤 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네. 저 채널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이렇다면 네. 예전에 세월호부터도 제가 들고 있는 게 네. 세월하고 연관된 네. 볼펜인데 선박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죠. 선박사고죠. 네. 선박사고고 그렇죠. 뭐 흔히 컬레이터럴 데미지라 하는데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해요.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래서 그날인가 네. 그 다음 날인가 무슨 보상금 이야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험의 보험 계리사의 관점으로 대중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때 희생자의 관점. 그리고 왜 이거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실수한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왜 위정자는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하고 공감하는 눈빛을 가져야 되는가. 왜 같이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식의 부분들을 사실은 얘기해 주는 언론이 필요했는데 그렇죠. 그때 실패했잖아요. 그랬죠.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실패였던 거죠. 네. 네. 지금도 이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실패하는 이유는 저들의 어떤 기술적인 이유로 또는 법기술적인 이유로 피해나가는 것들을 그냥 실질적으로는 보조해 주는 역할뿐이 못하는 사람들은 왜가 내 지금 분노하고 있고 무엇이 해결되길 바라는가.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라는 사람이 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국가에는 누군가가 책임져주는 그렇죠. 사람이 있어. 네. 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적 메시지로 보여줘야 되는데 왜 이걸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디에 예. 서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미디어 알릴레오 그 마지막 편 오늘이 24편이기 때문에 미디어 알릴레오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알릴레오 근데 보신 적은 있어요? 제가 24회 중에 한 20회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예. 어떤 편이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제가 나온 편이에요. 오늘도 20만 역시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논리력도 강해. 네. 사실은 저는 재밌었던 건 확실히 대파 편이 재밌긴 했었어요. 대파 편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네. 그때 저희도 대파를 다뤘었고 총선 시기이기도 했고 약간 특수 시기였죠. 그렇죠. 지금 정부와 저 국민의힘 여당이 어떤 정신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지고만 얘기하면 좀 웃긴데 그렇죠. 사실 이건 본질은 아니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질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에 관련된 논의들을 한 것들은 대부분 다 사실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예. 예. 저희 쪽도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대파 꼬꼬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하고 달라붙는 어떤 정서적으로 이게 일치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네. 이제 재미와 의미가 함께 가는 거. 함께 네. 가는 그런 맞습니다. 그 시기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셨느냐.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언론학을 하셨으니까 네. 아 저거는 참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변 기자님하고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변? 예, 변. 변상욱 선배. 변기자님. 갑자기 왜 변희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심용환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저는 그것도 아이템도 괜찮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저널리즘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왜 하필 지금 건국 전쟁을 얘기하지? 그게 조회수가 1위였네. 예. 조회수가. 저도 처음 봤는데.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큐멘터리야 누구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으로 저걸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100년 전쟁하고 건국 전쟁 뭐 사실은 약간 시각만 다를 뿐이지 그냥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이게 역사는 언제나 정당성의 문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확증된 사실과 정당성의 두 가지 역사의식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확증되고 정당성으로 입증된 역사를 보여주는 것 안에서 이제 벌어져야 된 일이지. 예. 이거를 함부로 그냥 옆으로 펼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라는 것들을 사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약간의 뭐 한편으로는 뻔한 답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만 그 부분을 그냥 보는 사람은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반면에 생각보다 이제 관심을 끌지 못한 주제 이거는 다 뭐 노무현 재단 회원분들이랄지 일반적인 시청자분들 이 정도 미디어 알릴레오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조회수 최하위가 기업은 왜 언론을 사려고 할까 기자실 지금도 여전한 그들만의 세상 이 편이 조회수는 가장 낮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편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예. 이거 되게 다뤄야 될 주제였었고. 그 주제는 참 의미가 딴 데서 잘 안 다루는 주제고 특히나 이제 그렇죠. 미디어 비평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부분이 좀 진지하면서도 사실은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전뜻 나한테는 잘 안 다가오는 그런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조회수로는 아마 이익을 보진 못했겠습니다만 저는 기록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다뤘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언론은 왜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게 뭐 최 기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돈 버는 사실은 비즈니스가 아닌데 그렇죠. 왜 돈의 혈안이 된 기업은 왜 돈 버는 비즈니스가 아닌 언론을 사려고 할까? 이 역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우리나라 저널리즘 구조의 아주 본질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거라 이 부분은 저는 시의적으로도 적절했고 아주 원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그런 회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실은 저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아,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유지가 되는데도 뭔가 공생관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정부는 사실은 또는 이제 담당하는 쪽에서는 기자실이 있는 게 나아. 예. 그리고 이미 들어간 기자들은 기자실이 있는 게 나아. 이 둘의 공생관계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사람들은 끝까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독립적 언론이 굉장히 되기 힘든 즉 취재원의 굉장히 결착된 언론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 이 그 부분을 되게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다뤘어야 될 내용이고 굉장히 의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 교수님이 저한테 혹시 질문이 여기 돼 있네. 질문 몇 개 던져주십시오. 예. 예. 제가 그 진짜로 이제 실제로도 궁금했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진행자를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오래 하시고 또 지금은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딴 데서도 진행자를 하시면서 미디어 알릴레오를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맡으셨잖아요. 아니 너무 너무 애정 있어요. 사실은 엄청 애정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을 텐데 뭘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런 게 영원히 간헐적으로 영원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공부 기자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첫 번째 어떤 좌절은 아 기사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언론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20년 지나서 언론학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 기사로 언론을 바꿀 수는 기사로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언론을 바꿀 수도 없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당장 그렇게 되지도 않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떤 절망감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것도 내 욕심이네. 왜 내가 바꿔? 시간이라는 화학적인 작용이 있겠지. 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떤 불쏘시개로 한번 사용되면 그래서 뭐 잊혀지면 뭐 나빠. 나는 그냥
살다가 가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 경험이 청소년기, 유소년기에 다 그렇게 발달돼서 어떻게 알지 못하는 DNA와 유전자와 어떤 경험이 결합해서 전쟁 세대는 전쟁 세대 나름대로 586은 586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기사로서 어떤 언론 활동으로서 그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사명은 그냥 계속 말하는 거니까 말하면서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반명이라도 동의를 하든 말든 간에 그거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길을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언젠가는 바뀌든 안 바뀌든 어떤 다른 어떤 거대한 경험에 의해서 뭐가 되든 간에 그냥 나는 그래도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미디어 알릴레오 그 전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꾸 좌절감이 들거나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마다 그냥 뭐 불쏘시개일 뿐이야. 근데 그게 뭐. 불쏘시개로 살지 뭐. 그러면 이제 되게 짓궂게 제가 여쭤보면 처음에 이만큼 꿈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은 이만큼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뛰어오면서 아 그래 내가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했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불쏘시개 역할도 못할 것을 뻘이 알죠 저는.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왜냐하면 아 이게 사회과학적으로도 한 50년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저도 그냥 엄청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현실적인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와 들으시는 화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그 청자분들도 그러면 그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것 정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인간이라는 게 뭐 그렇게 지금 점점 꿈이 소박해졌다 현실적이 돼야 됐다고 하나 하여간 많이 좀 이렇게 낮아졌죠. 제가 이건 뭐 그냥 아까도 했던 책임님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야심이 있으신데 욕심도 있으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과 부딪히면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유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스럽지만은 않아. 아 저는 고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릎도 잘 꿇으시고. 무릎 잘 꿇고 현실적으로 광고해야 되면 또 광고하고.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선 같은 거는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선이 좀 무너졌던 적도 있어요. 사실 데일리 라디오 시사하면서도 무너졌고 왜냐하면 제가 그 탐사보도나 다큐멘터리 할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 그 분야에만큼은. 그렇지.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다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몇 개월을 취재를 하고 완벽하게 취재해서 자,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거의 충실하게.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선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자부심도 있었어요. 근데 데일리를 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게. 공영방송 언론인 그렇죠, 했죠. 그렇죠. 탐사보도 했죠. 다큐멘터리 했죠. 정말 운 좋게 시간과 자원을 다 부여받고 그런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남들이 어떤 대한민국의 99.9%가 향유하지 못했던 걸 저를 해본 거예요. 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잘나서 그렇게 탐사보도가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일리를 해보니까 아 내가 무능하네. 내가 진실 파악을 잘 못하네. 요게 이제 점점 알게 되고 아 일반 기자들 진짜 힘들겠다. 일반 데일리 기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알게 됐죠. 근데 그 친구들의 자유도 조금 열어주고 싶어요. 저는 이게 지난번에 조현우 사장님 나와가지고 언론을
규제하는 쪽보다는 자유시장 경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말의 자유를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다수가 형성되는 그 방향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랑 똑같았고 네. 지금 그나마 99.9% 굉장히 모든 광고주나 정부나 그다음에 그 조직이나 이런 걸로부터 압박받는 사람들이 한 30%나 40%는 거기에서 좀 해방되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그리고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좀 조성이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했으면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언론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하고 열정이 있고 그 좋아하는 거예요. 기자라는 집단을 좋아하고 PD라는 집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형편에서 일을 하면 네. 조금 나아질 텐데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그 바로 그런 것도 되게 좀 훌륭하신 부분인데 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 제가 네. 이런 거 하나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함께 이룬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잘 못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나이 들어서 뭔가 성취한 분들은 보통 대부분 모든 그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더라고. 결국 남 갈아넣어가지고 자기가 이긴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최 기자님은 이제 그런 걸 인식하시는 거잖아. 내가 예. 좋은 시스템 안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구나. 이게 내 덕은 아니었었구나. 제가 70년에 예. 태어난 것도 축복이었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KBS에 들어간 것도 축복이었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행운으로 탐사보도를 접하게 된 것도 축복이었고. 네. 예. 예. 그게 모든 게 다 축복이었어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비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중에 내한테 주어진 역할 중에 나는 아마도 이어달리기 주자의 한 주자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뛰어서 단독으로 100m를 뛰어간 게 아니라 예. 또는 42.19km를 뛰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바톤을 던져주고 갔고 나는 주어진 만큼 뛰어간 거야. 그리고 누군가한테 넘겨줘야 돼. 그렇죠. 이 기간 동안 나는 좀 더 빨리 뛸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까? 나는 자빠져가지고 남을 망쳤을까? 그렇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슷한 게 네. 어떤 거냐면요. 저는 그 뉴스타파 초창기 때 우리 저 동아투이 그 어르신들과 선배님들과 뭐 식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회한에 30년, 40년의 회한이잖아요. 자기 직장과 자기 직업을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 얼마나 잘 났습니까? 그렇죠. 진짜. 예,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죠. 어마어마한 예. 신문이었는데 그런 신문사에 있었던 분이 야, 나도 우리도 당신들처럼 인터넷이 있고 이랬으면 야,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예, 예. 야, 이분들이 40년, 50년을 얼마나 속을 끓이고 예. 사셨을까.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윤석열 정부나 뭐 방통위원장 되신다고 하는 이진숙 씨나 정말 제발 부탁인데 어떤 수만 명의 인생을 수십 년을 10년, 20년을 그냥 뺏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뭐 직장이나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인생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릴레이 주자 비유를 쓰면서 제가 최 기자님을 만약에 높이 평가한다면 또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구간만 뛰어갔던 구간만큼 남들보다 빨리 뛸 수 있었던 능력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최경영 형의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오랜 기간 진행하면서 KBS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괜찮은 시간이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예. 미디어 릴레오나 뭐 기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 뛰어가는 만큼의 어떤 자신의 역할은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신의 역할을 하신 것 가운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미디어 릴레오는 누구를 청자로 만드셨던 건가? 누가 듣길 원하고 누구한테 가닿기를 바라고 만드셨던 건가? 사실은 미디어 알릴레오 와서 보시는 분들이 아닌 여전히 이제 저는 아,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절망이라고 하지만 계속 그 생각을 속으로 계속 가지고는 있는 거죠. 예, 예. 불꽃이 전혀
좀 이게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냥 찬물로 그냥 확 끼얹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평생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다. 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바 보셨던 분들 아닌 분들 예, 예.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쟤들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좀 보수적인 구석도 있구나.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구나. 예. 그런 그 담론이 저렇게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이 한 분이라도 그래서 변했으면 예. 그럼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최고죠.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청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의 기성 언론은 잘못됐어. 특히 조중동은 문제가 많아. 역시 쟤네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해주네. 많이 아니라. 그분들은 예. 이미 알고 계시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혹시 다른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보니. 예. 아 그래 쟤네들이 말하는 미디어에 대한 상이 맞구나 합리적이네 예, 라고 좀 넓어지길 바라셨던 면이 좀 있었군요. 그렇죠. 예. 합리적이네. 그리고 언론학자들 그 교수님들 그리고 저는 저 아카데미에서도 그 깜짝 놀랐는데요. 언론인 지망생들 중에서 아직도 아까 그 모두의 이야기했던 객관 공정 그거를 예, 예. 그대로 지금 최근에 졸업한 학생들인데 그거 아직도 그대로 가르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망했구나. 네. 근데 그런 어떤 학생들, 대학생들도 언론사 기자나 PD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대학생들도 미디어 알릴레오를 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예비 언론인이나 네. 언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언론학자나 네. 제가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목을 뽑는 방식이나 네. 운영하거나 모시는 분들을 봤을 때 최경영 기자님도 그렇고 아마 제작진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여전히 언론에게 가서 닿기를 바라는구나. 그리고 언론은 좀 아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되게 좀 많구나. 네. 안다는 사람들에게. 네. 당신이 생각하는 언론은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네.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구나. 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시민이 주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자, 핵심 청자는 시민이고 그들하고 함께 뭐 욕을 해주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미디어 환경에서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예. 어떤 언론을 봐야 되고 또는 어떤 언론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고 속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고 바꿔서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쪽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1차적인 청중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일단 있었고요. 그러네. 예. 또 한 가지는 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인 중심의 생각을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성 언론인 예. 중심 그들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꾸. 아, 맞아요. 후배들한테도 맞아. 막 얘기하고 싶고 맞아요. 예. 그 네.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니들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술과 지금의 사회에서는 시민이 주어야 되는 게 맞네. 예. 예. 어떤 면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들을 예. 질투나게 하고 처음에는 질시하죠. 저거는 유튜버 따위가라든가 아니면 저거는 노무현재단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렇지만 여기서 뭔가 계속해서 우리를 자기들을 의식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바깥에 생겨나야 그들은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현재로선 지금 그 이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시던 분들이 남아서 지금 많이 활동들을 하시는데 새로운 모형, 쉽지 않지만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제는 그들한테 직접 얘기해가지고 고친다고 생각은 저는 안 되거든요. 잘. 그러네. 시민이 주어야 한다를 화두로 삼고 다음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네. 프로젝트를 뭔가 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바꾸고 싶은데 그게 좀 이게 프로젝트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일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제되고 조금 더 시민이 능동적으로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뉴스의 순서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네. 활동이면은 아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바꿔 나가게 되는 건데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들이 주어가 되는 그런 세상 그게 우리가 다 바라는 세상이었죠. 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종종 얘기했던 협력 저널리즘이라는 협력 저널리즘 예, 그런 모형인 거고.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꾸 과제를 주시네.
마지막으로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요. 악플은 별로 없고 선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제가 나오는 어떤 프로도 보지 않습니다. 네. 어떤 프로도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선정해 주신 댓글이에요. 최경련 기자님 활동 범위가 넘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최경련의 최강시사를 들으면서 출근길을 열었습니다. 요즘 외로운 출근길이었는데 최경련 기자님 다시 뵈어 너무 반갑습니다. 예,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프리랜서가 되신 지금의 지금 진가가 드러나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상황 때문이지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활약 부탁드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라고 정준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예, 대미를 장식해 주셨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들과 노무현재단 회원들께 예.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시대잖아요. 예. 유튜브 시대라는 게 유튜브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는 물론 아닌데 유튜브가 폭발하는 시대고 그 유튜브 안에서 새로운 모형들도 찾아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무현재단 그리고 노무현시민센터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플랫폼도 그리고 채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 진보를 꿈꾸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또는 살짝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바름을 꿈꾸시는 분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실험하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꿈꾸게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와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여기 미디어 알릴레오를 그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기타 알릴레오 북스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가지고 또 즐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아까 책임자님도 말씀 주셨듯이 여기에서 이제 오셔서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데 한두 사람 더 끌어오셔가지고 예,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에 더 큰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많은 분이 사랑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믿지 마시고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악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한 것이다. 늘 조심해야 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언제 그 마음속에 양심의 자유가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늘 그래서 구별해서 보는, 분별해서 보는 그런 시민의식. 그러나 아, 따뜻한 눈으로 또 세상을 보면 또 바보처럼 또 보면 또 세상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달라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미디어 알릴레오였습니다. 정준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